드십니까? 네, 저는 너무 기대해요. 음식 먹는 거 항상 기대돼요. 돼지라도. 자, 저는 지금 모로코 돼지와 함께 통인시장을 가고 있어요. 나도 왜? 아니야, 사랑해. 나도 비서 사랑하지. 점심 겸 저녁을 먹으러 시장 먹거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주어진 이 돈봉투를 들고 시장에서 어떤 먹거리들이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죠! 시장 말고 통인. 통민. 통. 지금 미소는 굉장히 신이 났네요. 아 진짜 난 진짜 먹는 거 제일 좋아하고 특히 한국 음식 나랑 맞아요. 자 아까 미소 뭐 먹고 싶다 그랬지? 호떡. 어느 나라 분이세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요. 모로코에서. 야, 유디야, 이거 모로코에서 많이 먹잖아. 누가? 와, 대박. 맞아, 누가. 누가? 어. 이거 우리나라 명절에 먹는 뭐야? 간식으로. 맛있는 음식 너무 많아. 그치. 와 진짜 그거 미리 보았으면 아마 못 먹었을 텐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금 봤으니까. 돈 꺼낼 때 좋아요. 나이스. 없어. 나 진짜 처음 먹어봐요. 나 치즈 핫도그 처음 먹어보는 미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오. 맛있어. 맛있지? 응. Let's go. It's very 우리 이제 어디 가죠? 우리 지금은 기름 떡볶이. 나는 기름 떡볶이 한 번도 안 먹었어. 진짜 맛있어. 진짜? 기름 떡볶이 유리가 너무 좋아해. 아 진짜?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삭바삭. 너무 귀엽네. 오. 여러분 소리. 오. 안 좋아하는 사람 못 믿어. 응. 안 좋은 사람 아니야. 이제 싫어하시면 저랑 맡기세요. 응? 오. 아 먹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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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스파이시? 다 먹었습니다. 어, 너무 맛있고 매운
안 매운 떡볶이랑 이렇게 싸가서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떡으로 달달하게 이렇게 한번 먹었으니까 식혜로 네, 여기 있어. 식혜. 혹시 나랑 프로젝트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서 진지번 한국 진지번 할까 오빠?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요. 네, 안녕. 맞아, 우리나라에서 진짜 내가 가서 가족할 때 양념찌개 뭐 샀거든요. 어떤 한국 식당이 완전히 맛이 없대요. 어떻게 튀기는데 왜 이렇게 뭐 소장 들어가지? 이렇게 이해 안 돼가지고. 양념찌개 있는데 그게 될 거야. 또 맛인지 봐요. I like this. This is one of my favorite drinks. 딸기 먹자. 미소. 매운 거. 이거 달아. 달아? 이거 달아. 이거 뭐야? 오. 부드럽다. 진짜 매운 거. 당장 배불러. 아, 넌 조금만 쓰고 잘 먹을 수 있어요. 얘가 너무 부르다. 보장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 시장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자주 와야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싸! 너무 싸! 계속 많이 샀어요. 우리 가셨죠? 네, 네, 다 샀어요. 팀이 다른 팀원에다 한 명을 데려올 수 있어요. 이제 두 팀을 나눌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자, 이제 고르시면 돼요. 회의하시고. 다 왔어. 아, 다 좋은 게 아니야. 다 싫어? 다 싫은데? 우리 둘이만 하면 안 되나? 안 돼. 일단 여기는 너무 시끄럽고 여기 나이 너무 많고 여기는 잘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나이 너무 어려서? 맞네. 팀 멤버랑 고려하다 보니까 줄 수 없이 한국분으로 가겠습니다. 한국분인데 왜? 한국분 여기요. 여기. 나? 여기 가세요. 네, 안녕. 야, 오빠. 이제 뭐? 네, 그러면 저희는 소비시장에서 또 길거리 맛있게 먹었어요? 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럼 저희가 다음으로 이동하실 곳이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 저희는 인사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Go. 인생 네 컷 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네. 먼저 가서 네 가지 버전 하트로 컬러 사진을 찍어오는 팀이 승리합니다. 네. 1팀은 15,000원의 간식비를 받고 인사동 길거리 음식을 먹을 거예요. 진팀은 데이트 멤버를 홍보할 겁니다. 오! 자, 인생 메커.